24년 10월 고1 영어 모의고사 24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죠. 예,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인공지능은 예, 이미 인간의 지능을 초월했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 나의 놀라운 인공지능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는 AI를 인간과 함께 진화하고 상호 공존하는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건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evolution of AI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singularity. The evolution, 진화죠. AI의 진화는 is associated with, 몇 줄 그어둘까요? 뭐뭐와 연관되다 이런 뜻이죠. 연과되다가 아니고 연관된다 이 말입니다. 뭐뭐와 종종 연관된다.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요 전치사 of의 동그라미 치세요. 요걸 동격이 of라고 해요. Singularity, 즉 특이점이라는 이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Singularity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Singularity가 요즘 어떻게 쓰이냐면 미래에 있는 기술 성장이 인간 문명을 뛰어넘을 거라는 가정, 이런 어떤 기술적 전문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요 지문에서만 쓰이는 기술적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Singularity refers to the point at which AI exceeds human intelligence. 자, 그래서 이 Singularity라는 이 용어는요. refer to 그러면 의미하다죠. means, 의미하다. 요런 지점을 의미합니다. point. 자, at which 형광펜 하세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위치가 만나면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적을 수 있고요. 어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where로 바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점이냐? AI가 말입니다. 인간 지능, human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exceed가 뭐다? 넘어서는 요 점.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요 시점을, 지점을 우리가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특이점에 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exceed의 동의어 surpass, overtakes, goes beyond, go beyond 이런 표현으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fter that point, 즉 그 특이점, singularity라는 그 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는 it is predicted that AI will repeatedly improve itself and evolve at an accelerated pace. 자, 그래서 그 지점을 넘어서면 일종의 임계점이에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singularity를 넘어서게 되면 it is predicted that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표시해 두시고요. 예상된대요. 무엇이 예상되느냐? AI가 repeatedly 그러면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향상시킨대요. 그죠? 예전에 우리 이세돌 9단의 알파고가 그랬듯이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향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진화하겠죠. 자, 어떤 속도로요? Accelerated 그러면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할 것이다. 이럴 때 improve와 evolve가 동사 위례에 걸리면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AI가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목적어 제기대명사 self를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hen AI becomes self-aware and pursues its own goals, it will be a conscious being, not just a machine.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네요. 자, 왜 소름 끼치냐면요. AI가요, self-aware, 스스로를 인식해, 자아를 인식해, 지가 잘난 줄 알아. AI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게 될 때. 자, 이럴 때 주어가 AI죠? becomes가 동사입니다. 병렬 구조 이렇게 이루고 있겠죠? 병렬 구조 S 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 어법 조심하시고요.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잖아요. seek,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요, 의식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와, conscious being, AI도 인간처럼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되지 not just a machine, 단순한 기계가 아닐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소름 끼치니까 이거 어법이 아니라 이거 이제 빈칸 넣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렇다면 AI and human consciousness will then begin to evolve together. 그러면 AI와 인간의 consciousness, 의식이 그러면 then이 그러면이에요. will begin to evolve together. 함께 진화하기 시작한대. co-evolve 한다. 이게 말이 돼? 자, 그러면 our consciousness will evolve to new dimensions through our interactions with AI, which will provide us with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spire new insights and creativity.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will evolve, 진화한대요. 우리의 의식은 진화하는데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한대. dimension이 차원입니다. dimensions. 뭘 통해서? 우리의 상호작용, A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인간의 의식은 뭐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서 진화했겠지만 이제는 A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ChatGPT와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진화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콤마 다음에 위치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and da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provide, 제공하다, 뭐를? 지적 자극을 제공한대요. 지적 자극. 자, 그리고 inspire, 불어넣는데, 영감을 불어넣어.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작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AI와 이 인간이 상호 함께 진화, 지적으로 진화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stimulation이라는 단어가 stimulation 있고 simulation 있어요. simulation, 모의. 예, 그래서 stimulation, 이거 어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는 콤마 대로 바꿀 수 있고, 여기 provide와 그 다음에 inspire가 조동사 위에 걸리는 병렬 구조 이루고 있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conversely, our consciousness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olution of AI.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말입니다. 앞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식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화한다 이 말이야. 또 반대로 우리의 의식도 또한 중대한 임팩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AI의 진화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has a significant impact on. 하나의 수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의 수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영향을 준다라는 거. 자, 볼게요. 우리가 A impact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A have an impact on B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고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표현들을 다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이 여섯 개의 가능성을 다 외우시는 겁니다. A가 B에 영향을 주다. 자, 그리고 이 conversely 반대로잖아요. 반대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의 연결사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런 동의어들 평소에 함께 덩어리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의식은 또한 AI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이 문장 전체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도 돼요. And vice versa. 그 역도 마찬가지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예. 자, 또 가봅시다.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will depend greatly on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그래서 AI 진화의 방향은요, 우리가 방향을 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많이 달려 있다. Depend on 뭐뭐에 좌우된다. 뭐에? What values and ethics? 어떤 가치와 윤리를 우리가 AI 속에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 what은 여러분들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의문 형용사. 어떤 가치,
사실 이거는 하나의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AI 진화의 방향성은 rely 바꿀 수 있습니다. 달려있다. 어떤 가치와 윤리를 우리가 AI 속에 넣어주냐예요. 우리가 AI 속에다가 인간이 어떤 그 흉악한 가치를 넣어버리면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윤리라는 영어 단어, 이 ethnic하고 구분해줘야 돼요. 혼동어의 ethics가 윤리죠. ethnic은 뭐 인종의 민족 이런 뜻이니까 요거 혼동어의 요거 하나 드리고요. incorporate의 동의어 통합시키다, integrate, instill 뭐 통합시키다 이런 단어 주입하다, instill.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We need to see our relationship with AI as a mutual coexistence. 이거 빈칸 넣기 반드시 넣습니다. A mutual coexistence. 이거 빈칸 넣기 넣을 겁니다. Conscious beings recognize its right and supporting the evolution of its consciousness. 우리는 여러분들 CASB 보이시죠? 여기 형광펜합니다. CASB가 뜻이 뭐예요? 저 전체를 A로 봤을 때 A를 B로 간주하다죠. CASB. 뭐 이런 단어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지금 담아두시고요. AI와 우리의 관계를 뭘로 봐야 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야. 뭐 a mutual coexistence. 빈칸처럼 나옵니다. 상호 공존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의식 있는 존재들. 참 이게 웃기지 않나요? 의식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들. 의식 있는 존재들. 이미 AI를 의식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잖아요. 상호 공존으로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recognizing하고 supporting은 분사구문으로서 병렬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as we recognize and support 이렇게 부사절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is는 AI죠. AI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예, 그리고 예, AI의 의식의 진화도 지지를 해가면서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복습을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은 문법을 따진다면은 두 번째 문장에 at which 있죠. at which 요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 exceed의 동의어는 좀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뭐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장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일관성 있게 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 conversely 어떠한 요 문장 있죠. 7번 문장. 7번 문장 문장 삽입으로 잘 봐두시고 conversely랑 바꿔 적을 수 있는 대조 연결사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빈칸 추론 mutual coexistence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글의 주제 한번 가볼까요? 이 글의 주제는 자 봅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죠. upcoming future 예,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 AI를 인간의 파트너로 보라는 거야. 뭐라기 위한? 상호 진화를 위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요. AI의 진화는 인간의 지능을 예, 이미 초월했죠.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 Artificial Consciousness, Artificial Intelligence의 예, 상호 진화를 이끌어낸다,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